대한축구협회 명예사원이기도 하고요. 축구, 검도, 태권도 못하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아이돌로 데뷔를 하지 않았으면요. 김연아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우미 씨 어머님의 태몽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태몽이 좀 스케일이 커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호랑이가 호랑이한테 여섯 마리가 백두산에 경쟁하듯이 경주하듯이 올라갔다가 한 마리 호랑이가 태극기를 백두산 꼭대기에 입으로 네 뛰어 올라가면서 호랑이 여섯 마리가 막 뛰어오면서 태몽은 확실했네요. 자, 근데 제가 듣기로 우리 시우민 씨 나 꼭 한번 나가고 싶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항상 멤버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남자 막 여러 명이랑 같이 다니면 되게 칙칙하잖아요. 이 미키 친구들? 미키 친구들. 이름도 얼마나 귀여워요. 미키 친구들과 함께 리프레쉬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 우리 시우민 씨가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아, 그러니까요. 아유, 와. 과찬이십니다. 그거 뭐라고 하죠? 탭핑이라고 하나요? 볼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볼을 툭툭 차는 거. 리프팅. 아, 리프팅? 아, 저는 피부 리프팅 같은 거 같아서. 어머니들이 땡기시는 거.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축구를 꽤 안. 자, 공 들어오죠? 안 해가지고. 이야! 안토너티려? 야, 김은국 씨 이후로 저렇게 오래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김은국 씨 이후로 저렇게 오래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김은국 씨가 그걸로 뜨셨어요. 네네. 자, 그럼 오늘 팀을 나누기 위해서 펼쳐지는 경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농구! 농구! 네. 우리 시우민 씨의 간단한 드리블. 아, 농구 드리블. 네, 한번 좀 보여주시죠. 되게 신세한데 이거. 아, 저희 막 뭐 말만 하면 다 나옵니다. 네. 두 개로 해야 되나요? 아니야. 두 개로 해야 되나요? 아니야. 오, 야, 두 개도 돼요. 오, 야. 아, 자세. 와, 낮아요. 중심이 낮아요. 아, 자세. 와, 낮아요. 중심이 낮아요. 일단. 어, 상대방의 무릎까지 내려가는 드리블. 아, 근데 생각보다 중심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죠. 네. 예. 어, 좋아요. 마크! 네. 보여줘요. 농구 잘해요. 농구 잘해요. 아, 일단은 기럭지가 농구 기럭지예요. 자세가 과연 크게 가시죠. 오! 와! 오! 오! 가장 유명한 선수. 발전! 어쨌든. 발전! 발전! 어쨌든. 그렇죠. 근데 좋아. 발이 맞았죠? 요즘 많이 막 키아라에서 많이 했어요. 마크 친구가 자세가 나오네. 와 자세가 나오네. 와 급합니다. 네. 지금 자신의 기량을 모두 뽐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마크 혹시 지금 시우민이 보여줬던 저중심 설계 이거보다 더 낮게 가능합니까? 더 낮게요? 더 낮게 드리블 가능해요? 낮게. 진짜 낮게 하시던데 근데. 못 따라갑니까? 아, 아니요. 오! 야, 못 아니요. 오! 야, 안 주죠. 안 주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불안불안한데 과연 마크는 주장의 완장을 지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농구로 가지는 않죠? 그냥 농구로 가면 그게 이색 스포츠겠어요? 에이 그 장난꾸러기! 수문 제시어 공개합니다! 공개! 공개! 고무신 농구! 시우민 형이 시우민 형 시우민 오빠 아 됐습니다 자 치열해요 자 시민이 먼저 자 공신 제일 잘 먹어 자 세민이 공격을 남이 한 바퀴 자 시민이 안 들어갔어요